스승님께서 이제 여성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서 운용을 시작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남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와는 달리 디지털 세대 이하의 젊은 남성들은 운용 능력은 여자보다 못하고 남자로서의 힘은 힘대로 없고 점점 남성성이 사라지고 중성화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미래의 청년 세대 남자들이 해야 할 일과 남성성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성들은 할 일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 할 일이 없어. 우리가 할 일이. 우리는 연구하는데 뭐 좀 같이 보면서 돕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남성들이 일을 할 게 없다니까. 대한민국 건설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를 지적으로 보고 뭔가 패러다임을 열어서 남성적으로 일할 일이 생길까?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굴뚝 산업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굴뚝이 불 때려 그래. 공단, 뭐 공장, 뭐 이렇게가 아직까지 그런 데에 자꾸 신경을 쓰고 생산직 뭐 이런단 말이야. 굴뚝 산업 끝났다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요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겠죠? 이제 굴뚝 산업이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크게 쳐다보면 투자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투자 사업. 생산해갖고 팔아가지고 먹고 다 살 수 있는 그만한 질량이 생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게끔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쳐다보고 무엇을 투자하느냐. 투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 투자가 있고 하나는 우리 인적 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재들은 인적 투자를 할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연구 활동을 해갖고 문화 사업이라든지 이 사회 문화라는 것은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문화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자살 문화도 문화예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다 있지. 그러니까 문화는 속해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분야에도. 이 문화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인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노동도 문화죠. 이 노동을 앞으로 어떻게 잘 챙겨서 인권을 이게 만들어 주면서도 이게 바르게 가게 해 줄까? 기업도 문화죠.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설계를 할까? 이는 이 도시 문화,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것도 다 문화예요. 그럼 젊은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것도 문화 사업이라고 이게. 모든 게 문화 활동에는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에 관계 노래하고 춤추고 저쪽에 뭐 저거 뭐야 이거 그 영화하고 그림 그린 게 문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들도 한 분야들이에요. 세상에 5만 개 전부 다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진화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가정 문화도 있고,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문화도 있고, 뭔가 전부 다 이 문화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연구를 해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도 복지 문화예요. 그제 효도 효 문화라니까. 모든 것을 문화로 해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해갖고 나가는 게 옳은 답일까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작품을 만드는 거죠. 문화사업밖에 없어요. 문화사업 교육도 문화예요. 교육문화 각 분야의 교육, 층마다의 교육, 이게 사회 교육 사업, 이것도 문화예요. 인성 교육도 교육 문화예요.
애절 교육도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가는 애절 교육 문화가 있듯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앞으로 문화를 만져야 되는 민족이니까 이제 답이 딱 나오죠. 남성스러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주 부드러워져야 다시 이름에서도 아주 강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는 뭐 저 남성 저거 다우려면 저 바위돌을 들고 와야 돼요. 파이돌을 내가 왜 드냐 저쪽에 저거 밀대 가져가갖고 요 덕굴리 올려갖고 구루마를 끌고 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구루마 안 하고 이걸 갖다 밀어나게 들어 이게 남성이라 아직까지 세계 나가면 그런 거 많아요. 들어갖고 던지면 남성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키웁니다. 그래서 아담 사이즈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힘쓰지 말라고. 대한민국은 아담 사이즈예요. 그리고 인류에서 최고 이게 같이 이 노력하기 좋은 숫자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아주 이 지금 한반도는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삼천리에 칠천리 둘레를 가지고 있는 공수 딱 나게끔 만드는 이거는 기본 사이즈. 딱 요렇게 갖고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얼마나 잘 운영할까? 에? 최고의 사람들한테 준 기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문화 사업에 힘써야 되고 이런 데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고 풍부한 상상력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정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케이?